빠방하이,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 저는 감독님의 작품들 중 가장 재미있게 봤는데요. 상징적인 요소나 의도적인 스킵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은 보면서 잉? 했을 부분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의자인지부터 영화에 담긴 신화적 요소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스즈메의 문단속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천만 명 돌파,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최단기 100만 돌파, 초대박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스즈메의 문단속. 사실 개봉 전부터 팬들의 기대치가 엄청 높았던 건 아닙니다. 전작 날씨아이가 워낙 난해하기도 했고요. 작품 제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너무 어려운 작품을 시작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작품에 자신이 없다는 뉘앙스로 몇 번이나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죠. 보통 제작 발표회 때는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약팔이라 하는 게 보통인데요. 오죽하면 저런 인터뷰를 할까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상이라 다행이지만요. 그 험난한 제작 비하인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너의 이름은, 날씨아이,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까지 동일본 지진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재난 3부작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됐죠. 지진이 10년이나 지난 후 변해버린 일상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큰 영감을 줬는데요. 지방을 돌아다니며 소멸되고 과거의 번영을 잃어버린 장소들을 보며 매우 쓸쓸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소가 사라지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감독을 허무하게 만들었죠. 또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더 이상 공통의 경험이 아닌 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살 된 딸이 보기에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먼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대로 모든 것이 잊히는 게 안타까웠던 감독,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장소를 애도하는 이야기, 아직도 재난에 발목 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의 이름은, 날씨아이가 재난에 대한 묘사는 최대한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후의 일상을 그렸다고 하면, 스즈메의 문단속은 지진에 대한 묘사가 매우 디테일하죠. 나오는 장소들도 실제 재난을 경험한 곳들이고요. 다만 너무 디테일한 묘사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개봉판과 우리나라 개봉판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극중에서 지진 경보음이 나올 때 일본판에서는 안내사항을 고지한 후에 시작한다고 하죠. 이게 왜 애도임? 트라우마 소환물 아님? 라고 생각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곧정. 일본에서는 영화를 보고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불호 반응도 많았는데요. 감독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지진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묘사했냐? 이건 영화의 주제의식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대부분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엄마를 잃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를 찾는 악몽을 꾸는 스즈메, 재난으로 다리가 하나 없어진 의자, 얼떨결에 스즈메를 떠맡은 이모, 재난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잊힌 장소들,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죠. 감독은 이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과거를 피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치유하고 있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문단속입니다. 한맺힌 목소리들을 들으며 과거의 공간을 기억하고 문단속을 하여 사태를 끝맺음하죠. 문은 맺음의 의미도 있지만요, 열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닫는 것은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열림을 의미하죠. 스즈메가 굳이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대사를 많이 하는 이유인데요. 가겠다고 하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를 잊지 않고 돌아오겠다, 동시에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런 주제의식을 이해하면 중간에 뜬금없이 보였던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즈메가 본 사람은 누구일까? 영화 처음부터 무수한 떡밥을 던졌던 이 장면, 보통의 작품이었다면 결말엔 엄마가 나왔을 텐데요. 이 작품에는 성인인 자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엄마는 끝까지 못 만나는 건가? 당황했지만요. 이곳은 닫힘과 열림이 마주한 지점으로 자신을 구한 건 과거로 대표되는 엄마가 아닌 성장한 자기 자신임을 의미하죠. 물론 엄마는 스즈메의 곁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스즈메 근처에는 나비 두 마리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일본에서의 나비는 예로부터 저승의 곤충, 즉 나비는 엄마로 계속 스즈메 곁을 지켰음을 의미하죠. 이 나비들은 스즈메가 완벽한 성장을 이뤘을 때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뜬금없는 장면, 이모가 사다이진을 만난 후 스즈메가 고민덩어리이다, 자기도 떠맡기 싫었다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대체 무슨 의미이지? 사다이진의 악마인가 싶었지만요, 이건 역시 이모와 스즈메가 쌓아온 응어리, 즉 과거를 털어버림으로써 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렇듯 영화는 전체적으로 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방식으로 애도를 그리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을 여행하는 로드무비이기도 하지만요, 매일 아침 집에 문을 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길을 배경으로 한 로드무비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렇게 보니 더 엄청난 작품이네요.
이렇듯 너무 심각한 분위기의 작품, 소재만 보면 지진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재난을 막는 주술사의 웬만한 디스토피아 뺨치는 다크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다크함에 귀여움과 위트를 적절히 섞은 게 지브리 작품. 감독도 지브리 작품같이 심오하면서도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이 확실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날씨아의 주인공이 남자였으니까 이번엔 여자로 해볼까?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마녀배달부 키키 같은 작품을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최초로 제목에 스즈메의 이름을 넣고 원톱 주인공임을 강조합니다. 스즈메가 키키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여행 끝에는 성장한다는 스토리, 이건 역시 중요 서사 중 하나. 그러면 파트너는 누구로 할까? 심오한 분위기를 희석시켜줄 보기만 해도 귀여운 캐릭터를 넣기로 합니다. 마녀배달부 키키 속 지지의 오마주로 다이지는 진작에 정했고요. 메인 파트너는 스즈메의 자발적인 성장담을 위해 수동적인 물건으로 결정하죠. 여기엔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소타가 우유갑이 될 뻔한 사실 아셨나요? 유력 후보 중 하나가 우유갑이었다고? 와? 하지만 어느 날 감독이 친정댁에 가던 중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 나무 의자가 우두커니 놓여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거다. 뭔가 외로워 보이면서도 귀여운 게 파트너로 딱이었죠. 거기에 다리를 하나 제거하면서 개에 대한 상처를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달리는 것은 상처 입어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녀배달부 키키의 오마주 관점에서 소타도 운명적 사랑이라기보다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감독은 너의 이름은 해서 운명적 사랑에 대해 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죠. 키키만큼 큰 영향을 준 작품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회사원 카타기리 앞에 한 개구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개구리는 도쿄를 지진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진인 지렁이군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 옆에서 응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전투 당일 의문의 습격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꿈속에서 개구리와 함께 지렁이와의 전투를 이어가죠. 결국 지진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지만 개구리는 세상을 떠나고 카타기리는 악몽에서 깨어나는 걸로 마무리. 지진이 지렁이라는 설정, 이 지렁이를 없애기 위해 맞서 싸우는 플롯을 여기서 따온 거죠. 이건 소타의 주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래 웃기도 송구한 히미즈의 신이시여. 여기서의 히미즈는 일본어로 두더지를 의미하는데요. 두더지가 땅속에서 주로 지렁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천적인 신을 불러내는 거죠. 스즈메의 이름을 직역하면 참새, 잠새 역시 지렁이의 천적이라는, 이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네요.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말이죠. 다이지는 정말 헷갈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면 될 것이지 이리저리 난장판 치고 다닌다 는 평가도 많았죠. 하지만 배경을 알고 나면 다이진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다이지는 영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우선 영화 외적으로 다이지는 작품에 활력을 주는 일종의 맥거핀, 요즘 말로 하면 어그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으로 주목을 엄청 끌면서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관객들이 생각하게 하는 비밀스러운 캐릭터이죠. 소설에서도 다이지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정보를 안 풀었고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진 정보는 없습니다. 미스터리함을 유지하면서 작품에 활력을 주는 셈. 영화 내적으로도 다이진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지진을 막는 것, 나아가 소타를 자신을 대체할 요석으로 바꾸는 것, 스즈메의 아이가 되는 것, 이 세 가지였죠. 처음엔 지진을 일으키는 주체인 줄 알았으나 내비게이션 역할이었으니까요. 신이라는 썰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타와 같은 인간, 즉 토시지였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소설에도 인간이라 밝힌 적은 없지만요 라는 문구가 있고요. 술집에 갔을 때 다이진이 다른 사람 눈에는 돈 많은 보호의 형태로 보였던 점으로 추측해볼 수 있죠. 소타가 의자가 된 순간부터 자신이 요석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한 점, 소타의 할아버지가 소타가 요석이 된 건 명예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한 점, 사다이진을 발견하고 존댓말을 쓴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타와 같은 토지시였으나 모종의 사건으로 요석이 되고 훈련한 후 자신을 대체할 요석으로 소타를 택한 거죠. 스즈메에게 여정을 알려줘서 지진을 멈췄고 막판엔 소타로 대체해서 지진을 멈췄으니 토지시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정말 신이 였다면 좀 더 확고하게 자리를 지켰을 테니까요. 다이진의 성숙한 버전은 사다이진, 굳이 사다이진을 어른, 다이진을 아이의 형태로 나타낸 이유이기도 한데요. 시종일관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사다이진과 달리 다이진은 스즈메의 아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도망다니죠. 하지만 스즈메의 진심을 알고 본인을 희생해서 다시 요석으로 돌아간 성장형 캐릭터이기도 한 겁니다. 양집사로서 다이진이 다시 요석될 때 너무 슬펐는데요. 다이진도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이네요. 스즈메 문단 속은 너의 이름은 못지않게 신토의 영향이 큰 작품입니다. 신토는 일본의 토착 종교로 일본 문화 그 자체일 정도로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죠. 일종의 애니미즘으로 자연을 이루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인데요. 이 때문에 800만의 신을 섬기는 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사의 개수가 전국적으로 12만 개. 여기에서는 이름 있는 신, 조상신은 물론 동물신, 악귀 등 각종 잡신도 섬깁니다. 왜 잡신을 섬겨? 경외의 마음으로 섬긴다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섬겼으니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기브앤테이크의 성격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스즈메 문단속 역시 신토의 서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신이든 섬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잊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섬기는 사람도 없어지고 신이 노해서 재앙을 내리는 셈이죠. 문단속은 그런 잊혀진 곳에 영혼들을 달래고 봉인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인 겁니다. 문을 닫을 때 하는 주문에 아래 웃기도 송관 이 부분도 신사에서 축사 첫머리에 하는 말이죠. 너의 이름은 해서 강조됐던 운명의 붉은 실. 자세한 설화 내용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스즈메 문단속에서도 주요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팔찌도 붉은 실, 머리끈도 붉은 실, 보복의 리본도 붉은 실이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운명적인 만남을 강조. 평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전개가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운명의 붉은 실 소재 자체가 일종의 클리셰입니다. 운명적 사람을 위해 목숨도 건다. 그리 어색한 전개는 아니죠. 다만 너의 이름은에서는 무수비로 퉁쳐진 감이 있다면요. 이번 작품에서는 매일 꿈에서 봤던 사람이란 실마리가 풀리면서 좀 더 개연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의제가 돼버린 셈인데 죄책감 때문이라도 목숨 걸고 구하려 할 수는 있죠. 남자의 미친 여자 이야기 아니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스즈메와 관련된 신화, 지진을 맥이라고 생각한 점, 맥이의 악과디를 고정시키는 요석 등 신토와 관련된 모티브가 참 많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영화 전반적으로 상징적인 요소들이 넘쳐나고 설명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호불호가 강하지만요. 이렇게 상징 해석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지브리 감성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감성까지 더해져서 더욱 재미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도 정말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빠키 브랜드 댕꼬마 와디즈 펀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마무리, 아직 너의 이름은 속 신기한 일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시다. 다이지!